리얼한 연기를 위해 직접 주식에 도전했다는 류준열. 해봐야 좀 아니까 네, 주식을 좀 해봤죠. 시작은... 시스템 돌아가는 정도만 알면 돼서. 지금은 손 떼셨어요? 어떻게 됐어요? 아, 그럼요. 빨리 나왔죠. 이거 현명하네, 그래도. 빨리 나온 편이에요. 아, 그런 편이에요? 연예계 소문난 축덕 류준열. 축구 경기 중계 화면에 잡히는가 하면 해외 유명 선수와 함께 찍은 인증샷까지 연일 화제. 특히나 국가대표 손흥민 선수와는 둘도 없는 절친으로 유명하죠. 손흥민 씨가 또 출연을 한다면서요? 아, 대박이죠. 어? 어떻게 된 거야? 스포로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아, 그래요? 이거 근데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 건데? 예. 이미 다 기사 완전 많이 났어요. 박슬기 씨 곤란하게 만드실 거예요? 야, 깜짝 놀랐어요. 겨드랑이 땀났잖아. 안 그래요. 이미 나온 얘기. 장난꾸러기. 등장하는 장면이 있는데 재밌는 게 제가 시나리오 받기 전부터 이미 있던 얘기여가지고 감독님이랑 되게 신기해하고 당시에 감독님은 제가 흥민 씨랑 아는지 몰랐대요. 오, 진짜? 네. 흔쾌히 허락을? 아, 다 허락을 했죠. 아, 허락을 했어요? 네. 어머, 고맙다고 뭐 인사나 좀. 그럼요. 아오, 네. 직접 가셨죠? 네. 밥도 사고 그랬습니다. 손흥민 씨, 영화보러 꼭 오실 거죠? 국가부도의 날에 이어서 이렇게 공무원 역할에 쭉쭉 캐스팅이 됩니다. 눈빛 때문에 캐스팅됐다 이런 후문이 좀 들려옵니다. 정작 저는 제 눈빛이 어떤지 잘 모르거든요. 아, 그치, 또 어땠어요? 강렬하죠, 확실히. 눈으로 또 많은 걸 얘기하시는 선배님이시고 충분히 관객분들도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눈빛으로 우리 이번 영화 돈 재밌게 좀 잘 봐달라. 눈빛으로요? 예, 예. 아, 말로도 힘든데 눈빛으로 어떻게 해요? 이렇게요? 이렇게? 이렇게요? 그렇게? 네. 아셨죠? 아셨는데요? 알아듣겠죠? 네. 눈으로 얘기하는 건 사실 우리 만식형님이 더. 아, 아, 우리 만식형 오빠가 좀 부탁해도 돼요? 호소력 짙은 눈빛. 갑자기 보셨어요? 싸우자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영화 꼭 많이 보시고 또 좋은 후기 남겨주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마지막에 사랑한다고 말씀하신 거죠? 네, 맞아요. 많이 좋아해 뭐예요. 벌써부터 이분들의 케미가 야, 영화 속에 어떻게 담겨져 있을지 궁금한데. 사무실에 한번 놀러 갔었어요. 근데 이제 PD님이 몇 장만 보여드리겠다고 굳이 조호진 씨 씬들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정말 더럽게 잘해요.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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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후배 배우가 이렇게 잘하는 모습을 보면은 난 뭐했나? 난 그만 할까? 그만 할까? 지금 이거 그만하세요. 복근 좀 따야 되나?